안녕하세요. 장원재의 길거리 인터뷰 노은청입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 빙상계의 살아있는 전설을 만나볼 텐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빙상계의 살아있는 전설, 바로 이규혁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부족한, 약간은 부족한 스케이트 선수로 끝나고 또 살아가겠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지금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자유를 얻으셨어요.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자유를 얻긴 했는데 사실 선수 시절 때보다 더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네, 몸은 좀 편해졌는데 정신적으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네. 네. 정신적으로 바쁘다고 하면 진짜 이제 운동을 쉬시니까 당연한 네. 얘기일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시길래? 특별한 많은 활동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 이제 선수로서 시간을 많이 가졌으니까 그동안에 놓쳤던 것들을 좀 보충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학교 석사 논문 썼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 보내고. 하여튼 그동안에는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좀 뒤처졌다는 느낌이 있어서 다른 부분들을 좀 빨리 채우려고 그런 욕심 때문에 좀 더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청자로서 요즘 선수라기보다는 방송인에 또 가까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한 3년 전쯤 김연아 선수랑 키스앤크라이도 하셨고 네. 네, 요즘에는 또 우리 동네 예체능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보니까 둘 다 예능이긴 하지만 운동이에요. 둘이 혹시 뭐 차이점이라든지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는 예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 스포츠라는 그런 프로라고 네. 좀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두 프로의 공통점은 그런 것 같고요. 또 피겨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축구는 사실 저하고 전혀 다른 운동이지만 그래도 제가 선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편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네. 막상 해보니까 또 다른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좀 두 개의 그 두 스포츠의 공통점이 좀 하면서 늘어갈 때 그 성취감?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거의 허당 느낌의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배우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뭐 방송인으로 활동도 하시지만 이제 저자로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 또 책을 또 한 권 가지고 오셨는데 나는 아직도 금메달을 꿈꾼다.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책 얘기 나오면 사실 저는 항상 좀 아직도 민망한데요. 네네. 제가 뭐 부족함이 많은 또 선수였기 때문에 이전부터 이 책에 대한 그런 얘기들과 또 저만에 대한, 저도 또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선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록해보는 시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주위에서 또 좋은 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게 됐고요. 또 이거의 시작은 사실 저희가 선수 시절에 다 그 훈련 일지라고 일기 형식의 그런 것들을 많이 써 내려가요. 어렸을 때는 되게 강압적으로 썼는데 그게 나중에 저한테 자료가 돼서 네, 이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변 반응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대학에서도 몇 번 강단에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독자들 간의 그런 소통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있으실까요?